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. 포스코홀딩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열은 내년 테니스 등 차별방지를 담은 사업자 규모로 하고 있네요. 재무를 보시면 무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시 걱정 없어 보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하방추세가 남아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가 추세가 있습니다. 오늘 상승 추세 저점 영역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장기 평가 고점대 돌파했습니다. 이 오늘 양봉의 저가 이탈을 잡는다면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또 위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. 약속으로는 상승 박수 끝나고 보시겠습니다.